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내일이 무슨 날이죠? 소포날이요! 맞아요. 모두 활동하기 좋은 옷을 입고 도시락을 준비해오세요. 하마는 소풍 갈 때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지 생각했어요. 이번에도 뭔가 특별한 옷이 입고 싶었거든요. 빵빵 그린 잭버스! 우와, 정말 궁금해요. 하마가 이번엔 어떤 옷을 입을까요? 난 하마가 그냥 다른 친구들하고 비슷한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 왜요? 친구들이 하마를 자꾸 놀리잖아. 하마가 불쌍해. 꼭 나 같아. 아, 우리가 언제 널 놀렸다고 그래? 항상 놀리잖아. 내 신문지 드레스도 이상하다고 하고. 나도 이 옷 말고 눈에 안 띄는 평범한 옷을 입을까봐. 무슨 소리야 엘리자베스. 신문지 드레스를 입자는 엘리자베스는 상상할 수도 없는데. 맞아. 맞아요. 빵빵형은 하마가 소풍 때 어떤 옷을 입을 것 같아요? 글쎄, 어떤 옷을 입고 갔을진 잘 모르겠고, 하마는 김밥이랑 강냉이 과자 그런 걸 가지고 소풍 갈 것 같아. 응. 에이, 뭐야. 빵빵형은 먹을 거에만 관심이 있나 봐. 맞아. 소풍 얘기 나오니까 자꾸 김밥 생각만 나네. 우리 하마가 소풍 갈 때 어떤 옷을 입고 갔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싸가지고 갔는지 소곤소곤 본부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자. 좋아요. 빵빵 그린 잭버스. 하마는 소풍 갈 때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지 생각해보았어요. 하마야, 소풍 가서 먹을 김밥이랑 과자 바구니야.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가지고 갈 수 있겠지? 이걸 다 들고 가야 해요? 그때 하마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옷에 맛있는 걸 잔뜩 달아야겠다. 그래, 이 맛있는 것들을 잔뜩 달린 옷을 만드는 거야. 그럼 이 도시락 바구니를 가져가지 않아도 되고 옷도 아주 멋있을 거야. 치마에 강냉이 주렁주렁 달라야지. 하마는 치마에 고소한 강냉이를 주렁주렁 달았어요. 진짜 먹을 수 있는 사탕이 여기에 여기에요. 아이스크림 모양으로 달려있는 옷이요. 티셔츠에 사탕을 아이스크림 모양으로 달았고요. 제 김밥 귀걸이 달아야지. 그리고 맛있는 김밥 귀걸이도 걸었지요. 소풍날 하마를 본 친구들은 음식이 주렁주렁 달린 옷이라니 정말 바보 같아. 맞아, 바보 같아. 하지만 누가 뭐래도 하마는 기분이 좋았어요. 자신의 차림새가 무척 마음에 들었거든요. 하마는 신나게 시소도 타고 제주 넘기도 하며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러다 배가 고프면 김밥과 강냉이를 떼어먹고는 또 신나게 놀았죠. 하마의 옷을 보고 놀렸던 친구들은 하마가 옷에 달린 김밥과 강냉이를 떼어먹는 걸 보자 조금 부러워졌어요. 강냉이를 하나씩 떼어먹으면 맛있을 거야. 김밥 귀걸이에서 김밥을 빼먹으면 재밌겠지? 하마는 친구들이 자기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 내 김밥 한번 먹어볼래? 강냉이랑 사탕도 한번 먹어봐. 하마가 준 김밥과 강냉이 그리고 사탕은 무척 맛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하마 네 옷은 꽤 재밌는 것 같아. 그래? 나도 다음에 이렇게 맛있는 것들이 많이 달린 옷을 입고 싶어. 그런 옷은 지금이라도 입을 수 있어. 하마는 떡으로 옷을 장식하고 귤로는 새콤달콤한 목걸이를 만들어주었어요. 우와, 근사하다.
하마야, 내 옷도 만들어줘. 내 옷도.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하마는 기분이 좋아서 자꾸 웃음이 나왔지요. 그날 이후로도 하마의 특별한 차림새는 계속되었어요. 오늘은 배추니 치마를 입었네요. 우리도 특별한 옷을 한번 입어볼까요? 저는요, 색색깔 꽃으로 알록달록 예쁜 꽃무늬 옷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요, 모든 것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 옷을 입고 싶어요. 저는 꼬물꼬물 달팽이 옷을 입고 좋아요. 싶어요. 나는 내가 그린 옷을 입고 싶어요. 모두 특별한 옷을 입었네요. 멋쟁이 하마처럼 말이에요. 빵빵 그린 탈파. 멋쟁이 하마.